가평군 호명산 둘레길에 베토벤 하우스에 왔습니다. 작품 69. 시카고에서 온 차연들의 고급옥님께서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큰 행복을 바라기보다 작은 건축 예술 전문가 남궁경 대표님이 요즘에 작업 중에 넘어지셔가지고 약간 불편하십니다. 어느 날 저녁 라디오에서 지구의 대를 바이든이 애잔하게 흘러나오자 신랑왈 딸들아 엄마 속 터질 때 듣는 음악 나온다. 제가 속 터지는 일이 많았었나 반성도 하며 그 뒤로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웃게 되어 하셨습니다. 반성 시기야. 부산 애청자 정 아이디어를 구할 겸 제가 잠깐 들렀습니다. 아하, 여기는 야외 데크 테라스. 테라스. 마음이 클클할 땐 생크림 구경하세요. 9월 1일 화요일 생생클래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고 유쾌한 클래식과의 만남. 생생 클래식. 계단 올라가서 테라스 겸 베토벤 하우스 작품 69 카페에 오시면 30년 동안 만들었던 베토벤 하우스 작품 69 카페에 오시면 남궁경 대표께서 30년 동안 건축하셨던 목조주택의 견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목조주택을 어찌 보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동식 목조주택을 시공하신, 이동식 목조주택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목조주택 전반적으로 지금은 베토벤 하우스 가꾸기에만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의 테라스.
단단한 줄리오차 자리 중에서 사랑하는 그대 눈동자 매저소부터 시작하는 앵글을 지시는 분께서 생생 클래식을 처음 듣게 된 청취자인데 용기내어 신청해보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한경진님께서는 역시 같은 곡 선언하셨는데 지난번 이 곡과 관련된 사연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연 속 그분은 식당 메뉴 속 황제 갈비를 보고 베토벤의 황제를 떠올렸고 하시면서 점심시간에 여유와 정취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중에서 상악장 모두 알레그로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피아노 카일 베니즈 휘에는 빈필하와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